투자가 어려우신 개미 투자자분들을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개미 찾아 3만리 종목어시장 김두원입니다. 자, 시장이 오늘 하루 만에 다시 하락을 했죠. 하지만 이 지수 자체보다도 오늘 개별 악재로 크게 떨어진 대형주들이 많아서 셀트리온 그룹주나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많이 놀라시기도 하고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고민 많으신 우리 개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종목어시장에서 함께 지금 어떤 종목들이 가장 싱싱한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종목들이 더 싱싱해질지 주식어부 멘토님과 알아보도록 할 텐데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잘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 어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할까요? 어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대형주의 일부 악재들이 조금씩 나오는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아셔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결국엔 지금 우리 시장을 밀어올릴 만한 특별한 누출된 호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악재들은 이미 다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돌발 악재만 없다라고 하게 되면 지속해서 종목별 장세, 개별주 장세라고 하죠. 이제 시향에 상관없이 뭐 테마만 조금만 잃어도 종목들이 막 움직이는 그런 장세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시기에 또 뭐가 나오냐면은 새로운 신성 테마가 신생성 이 된다. 이렇게 신생 테마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원전 후쿠시마에서 원전수를 방류한다라고 하니까 원전 뭐 방수 테마가 생기고 이렇게 이제 테마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테마들도 어떻게 보면 개별주 시장에서 빛을 볼 수 있다라는 말씀. 그렇다면은 어쨌든 간에 이런 테마들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대형주, 오늘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대규모 유상증자 뭐 이런 소식들 나왔었죠. 저점에서 모아둔 사람들은 걱정하실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저점에서 모아둘 수 있느냐, 종목들을 모아갈 수 있느냐, 그거 오늘 가두리 기법, 패턴을 통해가지고 오늘 한 시간 동안 또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오늘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좀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50분 동안 집중, 본방사수 해주십사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배 떠났다. 네, 개미 찾아 3만리 종목 어시장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부님 오늘 시장이 네. 이제 지수 낙폭보다도 진짜 계속 말씀을 한 것처럼 대형주들이 네. 좀 많이 하락을 해가지고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좀 볼까요, 시황을? 어쨌든 대형주는 네. 대형주를 매매하려면은 뭐 예를 들어서 대형주가 급등할 때 따라가고는 수익 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원하는 만큼의 또 수익 내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또 대형주들은요.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가 급등하고 있을 때 뭐 들어간다. 그러면은 뭐 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급등하고 있을 때 들어간다. 그럼 중간에 비중도 많이 못 실어요. 그 대형주는 우량주다. 안전하다라는 느낌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부분 뭐 비중을 한꺼번에 펑펑 쓰시는 경우가 가끔씩 계시는데 대형주 매매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대형주도 펀더멘탈의 이상이 없을 때 시장 여파로 인해서 막 급락할 때 있죠. 그러니까 코로나 장세 이럴 때 네. 그럴 때 급락할 때 그럴 때 사는 것이지 그래서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시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별주 장세입니다. 개별주 장세이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되죠? 이제 시장의 구애를 많이 안 받는 종목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그래서 오늘 화장품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다. 근데 딱 보면은 몇몇 종목, 화장품 관련주 한 30종목인데 그 중에 한 3, 4 종목이 한 20% 이상 올라가지고 업종 상승률을 높이는 이런 경우들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할 겁니다. 뭐 게임주도 마찬가지고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종목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저점에서 치고 올라간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온라인 채팅방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가끔씩 드려요.
여러분들 지금 개별주 장세입니다. 그래서 너무 큰 시황에 유가가 떨어지고 뭐하고 이런 거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셔라. 네. 대신에 내 종목, 나는 지금 유가 하락 수혜주를 갖고 있다면 그 정도면 그러면 유가에는 신경을 써야 되겠죠. 하지만 나는 뭐 예를 들어서 화장품 관련주를 갖고 있다, 아니면 수소차 관련주를 갖고 있다, 희귀 강물 섹터의 종목을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금리 인상 그거 신경 안 쓰셔도 되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히트루다 그러면 희귀 강물이다 그러면은 중국이랑 우리나라랑 뭐 어떻게 마찰이 있는지 없는지 네. 뭐 그 정도만 파악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네. 자 모든 거를 다 종합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엔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결국엔 제가 딱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주식은 좋은 종목을 저렴한 시세에서 모아둔 사람들이 나중에 수익을 크게 거둔다. 이 말씀 딱 한마디만 드리도록 하고요. 이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은 이따가 잠시 후에 특징지를 통해서 제가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최근에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개별주 장세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흐름에 맞춰서 또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좋은 종목 싸게 사는 거다 하시면서 계속해서 이제 가두리 패턴 이번 주도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 자 그럼 오늘 같은 장에서 또 어떤 종목들이 또 가장 싱싱했는지 좀 종목들 알아볼까요? 네, 오늘 싱싱한 종목들 제가 잡아오셨어요? 네, 뜰채에다가 제가 네. 떠왔습니다. 오늘도 좀 많네요. 네, 네, 오늘도 좀 난이 좀 있죠. 네. 이 뜰채를 아니, 오늘 가벼운가요? 그게 아니라 뜰채를 네. 이걸 낚시할 때 써야 되는데 네. 많이 써야 되는데 저는 방송할 때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싱싱했던 종목은 바로 첫 번째 종목 흥아해운입니다. 네, 흥아해운. 네. 자, 이 종목 왜 싱싱했는지, 이 종목은 어떤 패턴을 그리면서 급등을 했는지 한번 오늘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흥아해운. 자, 흥아해운. 자, 제가 이 종목도 지금 보면 한번 설명이 좀 됐던 종목이네요. 자, 한번 왜 이렇게 싱싱하다라고 주식어부가 이야기를 하는지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일단 다 지워놓고요. 우리 차트에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처음 보는 분들 계실 텐데 여기 보시게 되면 자 뭔가 네모칸이 있고요. 뭔가 여러분들 이렇게 점점원이 이렇게 조그마한 원이 하나씩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이게 뭐냐면 CCI 지표, CCI 지표를 저는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보통 이 밑에 거래량 밑에 시그널 선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지금 안 나오죠. 네. 그리고 이거를 제가 이렇게 캔들에다가 입혀놨어요. 원래는 이 밑에 거래량 밑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안 보일 겁니다. 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밑에다가 놓고 보려니까 막 선 두고 해야 되고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했다? 이렇게 캔들에다가 입혔다. 이게 네모칸이 과매도 구간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동그라미로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 있죠. 이렇게 동그라미 점점 이렇게 보이는 부분. 요거는 CCI 지표상 기준선 0을 상향 돌파하는 자리입니다. 네. 자, 요거 제가 이따가 온라인 방송에 들어오신 우리 온라인 방송도 있고 네네. 오늘 우리 카톡방도 있는데 거기 들어오시면 요거 그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영상이 있어요.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설정을 해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따가 우리 앵커님이 네. 그 저기 뭐야. 노란톡방? 노란톡방 네. 안내할 때 꼭 잘 듣고 들어오시기 바라겠다라는 네.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하락 추세선 한번 그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고점들을 연결해 보니까 고점들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이런 걸 우리는 하락 추세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면은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동원 앵커님 하루 네. 쉬셨는데 가두리요, 가두리. 양식장. 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지금 하락 추세선을 하락 추세선을 벗어나고 나서 이렇게 가두리 양식장 요거를 그러니까 과매도 구간인데 이거를 저는 편하게 여러분들한테 기억에 남기기 위해서 가두리 양식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네. 자, 요 부분은 지금 0심의를 만난다. 그러니까 이게 기준선 0을 돌파하는 자리다. 그러면 이때부터 매수 타점을 가져가는 것이다. 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근데 이런 형태만 나온다고 해서 전부 다 가두리 패턴에 맞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기술적 분석도 좀 해야 되는 것이고요.
기본적 분석도 좀 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저렇게 하락추세선을 벗어나서 가두리양 시장에서 영심이 만나면 다 사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누구나 다 떼돈 벌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여기 안에 뭐 기본적 분석과 그다음에 또 수급 분석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거기까지 너무 자세하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힘드니까 여기까지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그리고 나서 지금 보시면 여기서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한 두 달 정도 기간은 조금 걸렸지만은 시세가 나왔습니다. 자, 이때 가격대가 만난 자리를 보게 되면 자, 여기가 한 1,300원, 1,400원 구간에서 만났네요. 오늘 가격만 해도 얼마냐면 12% 상승한 2,125원. 네. 자, 중간에 한번 팔자리는 없었습니다. 팔자리는 없었고 좀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 윗꼬리가 길게 달린 날이 있습니다. 윗꼬리가 길게 달린 날, 이날은 뭐 한 절반 정도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자리고 지금은 나머지만 지금 가지고 수익을 즐기는 구간이에요. 지금은 이 아래에서 가두리 기법으로 이 아래에서 1,300원, 1,400원에 편입 모아둔 사람들이 지금은 즐기는 구간이다. 아까 제가 방송에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죠. 왜 저렇게 사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3,800원짜리가 지금 1,200원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저렴한 자리예요. 네. 많이 조정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종목이 지금 이런 패턴을 그리고 올라온다. 그렇다면 지금 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사가지고 아마 오늘 종가에 사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네. 모양상 보면 딱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 종목 여기 오늘 딱 잡기 딱 좋은 날이에요. 아니면은 이런 날, 요 두 날 정도가 가장 이제 매수하기 좋은 날, 우리 개인 투자자들 현혹하기 좋은 날인데 아니 왜 이런 자리에서 사냐고요. 지금 여기 보면 바로 상한가 같지 않습니까? 이거 상한가예요. 29.98%. 네. 상한가고 나서 여기서 샀단 말이죠. 그럼 만약에 1억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이 1억 가지고 하시는 분이 여기 이 자리에서 얼마나 치나 샀을까요, 과연? 제가 만약에 1억 갖고 투자하면 전 여기서 위험해가지고 많이 사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익이 난다 하더라도 계륵이라 이 말이죠. 결국에 이 흥하해온 똑같은 종목을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를 하는데 누구는 가두리 기법으로 이 1,300원대에서 편입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2,000원 초반에 사시는 분이 있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똑같은 종목을 매매하는데 자, 여러분들 그래서 수익이 다 좋다라고 할 수는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하지만 얼마만큼 안전하게 편하게 가느냐 얼마만큼 불안하게 가느냐 여러분들은 어떤 투자를 하고 싶습니까? 저는 이렇게 급등 이후에 30% 이상 오른 것도 이렇게 차츰차츰 오른 자리도 아니고 상한가로 점프한 종목을 갖다가 산다? 저는 그거는 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우리 또 연세 많은 또 55학년, 6학년 되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전업 투자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그거는 종목 때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진짜 매수 매도창을 뭐 한 5개, 10개씩 미리미리 열어놓고 대응하지 않으면 원하는 가격에 팔지는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최대한 편안하게. 우리 주식 투자는 제가 가끔씩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주식 투자는 평생 할 수 있는 재테크 수단이다. 네. 자, 여러분들 평생 할 수 있는 재테크 수단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네. 자, 한번 두 종목 더 남은 것 같은데. 네. 첫 번째로 흥한해운 살펴봤고, 네. 다음 또 오늘 싱싱했던 종목, 네. 또 뜰채에서 건져볼까요? 네. 뜰채를 한번 또 건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진짜. 싱싱해요. 싱싱해요. 낚시에서 많이 써야 된다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 최근에 한 2, 3년 동안 낚시 가서. 네. 대물을 못 잡았어요. 대물을 못 잡아서. 여기서 잡고 있는, 방송에서 잡고 있는. 방송에서 대물을 네. 지금 잡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또 한 종목은 뭐였냐면, 자, 바로 TS 트릴리오. 네, 두 번째 종목. 네, TS 트릴리오는 왜 또 주식어부가 싱싱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이 종목도 가두리 패턴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TS 트릴리온입니다. 네, TS 트릴리온. 자, 이 종목도 보시게 되면, 오늘 상한가를 갔네요. 네. 그리고 계속해서 또 좋은 모습이 나왔네요. 자, 그렇다면 이 종목도 뒤로 한번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 이제 딱 감이 오십니까? 아, 얘도 지금 보니까 이렇게 하락 추세선이 있었구나. 여러분들 느껴지시죠? 그럼 이제
하락 추세선 벗어나면 주식 어부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자, 이 과두리 양식장. 과두리 양식장. 그러니까 과매도를 과두리 양식장이라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 기준선 0을 돌파하는 영심이 자리. 이때부터 매수가 가능하다 고려해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 종목도 이 가두리, 그러니까 이 하락 추세선을 잡는 이유가 뭐냐면 얼마만큼 조정을 많이 받았냐. 이걸 한번 따져보기 위한 거예요. 자, 이것도 여기서 보시게 되면 지금 거의 2,000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이 지금 어떻습니까? 거의 550원대까지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자, 결국엔 이 종목도 지금 보시게 되면 그러고 나서 방금 자리가 이 자리였어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거의 한 두 배 가까이 오르고 있다. 네. 그러니까 얘도 지금 보시기에는 물론 동전주 상황 자체만 놓고 본다면 동전주였어요. 하지만 제가 오늘 싱싱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얘도 역시 이런 패턴을 그리고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돼요. 아, 어떤 종목이 이렇게 많이 조정을 받고 이렇게 조정을 받고 좀 약간 왔다 갔다 횡보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급등을 하는데 우리는 이런 자리 어디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보면 좋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연구하다가 보니까 아, CCI 지표라는 선을 사용을 하면 아, 방법이 생기는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제가 지금 옷도 이런 옷 입고 나오고 있고 네. 방송에서 뜰채도 갖고 나오고 있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도 제 큰딸이 저한테 아빠 회사 갔다 낚시 올게. 아빠 회사 갔다 올게 그랬더니 정말 회사 가는 거 맞아? 그러니까요. 낚시 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제가 또 일요일 저녁에 출근하거든요. 평일 아침에 그러고 나오면은 뭐 그렇게 이야기 안 할 텐데 자 어쨌든 간에 네. 자, 어쨌든 간에 저는 일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자, 그럼 마지막 종목 하나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 오늘의 싱싱했던 종목 네. 또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팔이야. 좀 무거운 것 같아요, 이번 네. 종목. 그 오늘 왼쪽 팔 어깨에 오십견이 와가지고 아이고, 네. 꺼내기가 좀 더 힘드네요. 자, 아. 오늘 마지막 종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싱싱했던 종목은 오늘 장에서 ADM 코리아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종목도 지금 차트를 보면서 과연 가두리 패턴은 나왔는지 네. 그래서 싱싱해졌는지 한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ADM 코리아. 자, 이 종목도 이렇게 보시면 얘도 지금 이렇게 한번 하락하고 상승하고 이렇게 좀 하락을 했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자, 이 종목도 이 고점 본격적으로 하락이 시작된 부분을 한번 놓고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최저점입니다. 여기가 최저점인데 이렇게 그으면 최저점 앞을 지나가는 선을 그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님 여기는 너무 이 자리가 이렇게 너무 안 맞는 거 아닌가요라고 비어 있네요. 네, 비어 있다라고 네.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얘도 지금 보시게 되면요. 제가 고점을 연결해 볼게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고점. 그다음 고점, 그다음 고점, 그다음 고점, 그다음 고점, 고점, 고점. 결국엔 얘는 동떨어져 있긴 하지만 고점이 낮아지는 여기만 놓고 봤을 때 고점이 낮아지는 계속해서 하락 추세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선을 제가 이렇게 대각선을 긋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시라고 이렇게 하락 추세를 그어 놓은 거고요. 자, 이 정도 또 8,000원부터 시작해서 이 자리가 지금 8,000원입니다. 8,000원부터 1,900원까지. 이건 누가 봐도 진짜 아파트 50평짜리, 50억짜리 아파트가 네. 그냥 한 20억에 누가 금매물 내놓은 거야. 아오. 그리고 주변 그 저기 금매물로 나왔는데 주변 동사람 그 분여회라고 하나요? 네. 욕을 우리 주민들이? 먹겠죠? 너무 싸게 내놓으면. 그렇죠. 자, 어쨌든 그러고 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하락 추세선을 벗어나고 난 다음에는 가두리 양식장을 기다려라.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지금 가두리 양식장이 하나 나왔어요. 자, 그다음에는 가두리 양식장에서 영심이만 만나면 돼요. 자, 만났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이렇게 네모칸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모칸을 만들어 드렸어요. 아마 얘는 좀 시간이 좀 걸렸어요. 시간이 좀 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오늘 이렇게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한번 뒤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수 타점을 가진 자리. 조금 시간이 걸리긴 걸렸지만 크게 매도할 자리도 없었고요. 크게 매도할 자리도 없었고 결국엔 이 종목도 오늘 는 시세를 만들어줬습니다. 얘가 지금 이제
물론 어떻게 이후 흐름은 아 잠시만요. 네. 여기까지 이렇게 잡아야겠다. 이후 흐름은 얘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몰라요. 어떻게 움직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저점에서 모아놓은 사람들이 수익을 즐기는 자리다.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식을 하면서 수익을 즐겨야 되지. 하, 불안한 수익. 아직도 그걸 바라십니까? 만약에 편안한 수익을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가두리 패턴으로, 가두리 기법으로 지금부터 편안한 수익 한번 즐겨보시기 바라겠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특징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싱싱했던 가두리 특징주 세 종목을 확인해봤는데 두 종목이 또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입니다. 보니까 가두리 패턴이 적용된다는 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장 저렴한 구간에서 또 매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또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두리 특징주들 확인해보시면서 이렇게 가두리 기법 적용해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종목들이 또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함께 오늘 방송에서 또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종목 상담 진행이 됩니다.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종목 고민들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노란톡 종목 어시장 오픈 채팅방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고요. 비밀번호 4242 입력하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도 아까 잠깐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온라인 무료 방송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네, 오늘 무료 방송에서는 네.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지금 패턴을 그리고 올라오는 종목들 우리 특징주들 보셨지 않습니까? 네. 오늘 뭐 TS 트릴리온이라든가 ADM 코리아라든가 이렇게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이 지금 특징을 그리면서 나오는데 이 종목을 지금 여러분 제가 뭐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뭐 드리는 건 드리는 건데 네. 제가 지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도 안 찾아놨어요. 이따가 8시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네. 여러분들과 같이 찾을 겁니다. 같이 찾아서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좋고 이거는 가두리 패턴이 맞고 안 맞고 이거를 여러분들과 같이 찾을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까지 그냥 전문가들이 이 종목, 이 종목, 이 종목 하면 그 종목 따라다니실 겁니까? 이제는 여러분들도 성구안을 가지셔야죠. 이제 물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물고기 잡는 방법을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종목이 향후에 어떤 패턴을 그리면서 올라가는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우리 아까 우리 앵커님이 지금 노란톡 입장하는 방법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도 특별하게 노란톡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하나 더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거냐면 방금 제가 그 가두리 기법을 할 때 CCI 지표를 캔들에다가 입혔지 않습니까? 그거 설정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한 10분짜리 영상이 있는데 그거 우리 온라인 일단 방송 끝나고 나면 제가 온라인 톡에 온라인 그 카카오톡 방에다가 올려드릴 노란 톡에다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그 영상 받고 이베스트 기준이니까 여러분들이 똑같이 한번 설정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오늘 저녁에 온라인 무료 방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시작이 되는데 오늘도 특징주 이야기 들으신 분들은 이 가두리 패턴 어떻게 적용되는 종목이 어디에 있을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게 가장 또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우리 어부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을지 함께 찾아보는 시간 가져보신다고 하니까요. 8시에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종목 어시장 검색하시고 비밀번호 4242 누르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렇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또 하나의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가두리 차트 설정법 강의 영상 또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받아보시고 또 여러분들 차트에 직접 설정하시면 또 직접 찾아보실 수도 있겠죠. 들어오셔서 이렇게 많이 도움되는 정보들 얻어보시고 온라인 무료 방송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종목 상담 신청까지 함께 해주시면 되니까 비밀번호 4242 입력하시고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영상 한번 보고 와서 다음 종목 상담으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 떠났다. 아이씨.
네, 자 그럼 실시간 종목 상담을 이제 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지금 바로바로 올려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는 그린님께서 올려주신 질문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모비데이즈이고요. 1,300원에 10% 조금씩 오르는데 윗꼬리가 너무 달리네요. 매수가까지 올 수는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 올려주셨습니다. 자, 모비데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고 관련주인 것 같은데 최근에 또 콘텐츠 관련 모멘텀이 또 붙고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윗꼬리가 달리는데 좀 반등 가능할까요, 부님? 네, 일단 뭐 종목은 싱싱해 보입니다. 싱싱해요. 네, 종목은 좀 싱싱해 보이고요. 자, 지금 이 종목도 일단 추세선을 한번 먼저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세선을 그어보면 앞부분이 지금 보시면 여기가 최저점이네요. 얘는 스펙 합병주인가 봐요. 이 뒤에 차트가 있긴 있는데 많이 없고 자 여기서 어쨌든 이 고점이 여기서부터 하락을 했습니다. 그쵸? 자, 이 저점 앞을 지나가는 하락 추세선을 그으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얘는 한 6개월 정도의 하락 추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을 어디서 샀어야 되느냐. 자, 여기가 지금 가두리양 시장이 나왔고 그다음에 여기서 나왔고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영심이 만났죠. 네. 그렇다면은 이 네모칸이 매수 타점 구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가격대가 지금 제가 뭐 동전주는 거의 안 건드는 편이라서 860원 정도, 863원, 65원 정도가 매수 타점이 되겠다. 근데 1,300원이면 비싸게 사셨죠. 1,300원 대비, 800원 대비 1,300원이면 주당 거의 한 400원 정도면 많이 비싼 거죠. 그래서 가두리 패턴을 여러분들이 자꾸 배우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모의 심정으로. 안 좋은 거 제가 여러분들께 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네. 자, 꼭 참고해 주시고요. 네. 어쨌든 지금 1,300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1,300원 때 제 줄을 딱 그어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종목도 여기, 이런 자리에서 사신 것 같아요. 여기 막 불끈하고 튀어 오르는 자리, 불끈하고 네. 튀어 오르는 자리, 거래량이 달릴 때 아마 윗꼬리에 좀 걸리신 것 같아요. 윗꼬리에 좀 들린 것 같은데. 추가 매수, 추가 매수는 지금 조금 그렇고요. 있는 비중으로만 매수가 좀 지켜보자. 왜 그러냐면 여기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요, 지금 이날 거래 최대 거래량 7,500만 주의 최대 거래량 터졌는데 이날 윗꼬리가 길어요. 그러면은 이 종목은 1,270원부터 1,400원대까지 물려 이 종목에. 이 종목 사서 손절 못하고 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이 말입니다. 왜? 거래량이 터졌으니까 많다라는 거예요. 거래량이 안 터졌으면 이건 실질적인 매물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구간을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본전 심리 구간이라고요. 본전 심리 구간. 본전 심리가 많이 작용하는 자리. 그럼 여기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자,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만 되면은 아마 지금 질문하신 분도 우리 시청자분도 아우 1,300원만 오면 던지고 싶어요라고 하실 거예요. 네. 분명히. 그러니까 매수가 올 수 있을까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한 번은 터치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매수가 정도에서는 비중 많이 가져가지 마시고요. 한 5% 정도만 남기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한 번은 시세 나올 것 같아요. 언제가 될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작두를 타도 모릅니다. 자, 두 번째 2차 목표가는 한 1,580원, 한 1,600원 정도 잡고 대응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차 목표가는 이제 매수가에서 비중 축소해 주시고요. 2차 목표가 한 1,600원 정도 잡아드렸으니까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또 상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다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이고요. 종목은 한솔 로지스틱스 2,670원에 5%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쁜 앵커님, 어부 멘토님, 종가가 2,750원인데 얼마에 체결해야 되는지요? 제발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질문 보내주셨어요. 지금 이제 매수가랑 큰 차이가 나신 건 아닌데 얼마의 매도를 걸어야 할지 이게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볼까요, 어부님? 네, 이분은 지금 네. 질문을 좀 참신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에 체결해야 할까요? 네, 얼마에 체결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얼마에 팔면 될까요? 목표가가 얼마면 될까요? 그렇죠. 이렇게 이 말씀을 얼마에 체결하면 네네. 될까요? 라고 아주 신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자, 얼마에 체결하면 될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네. 좀 싱싱한가요? 네. 지금 이 종목도 지금 보시게 되면 네. 자, 싱싱한지 아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얘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그어볼 수 있고요.
자, 여기에 지금 영심이와 가두리양 시장에서 영심이를 만났습니다. 만난 가격대가 지금 보면 가격대가 얼마냐? 한 2,900원 정도에 만났고요. 그다음에 한 3,300원 정도까지 시세가 한번 잠깐 나왔습니다. 근데 이분은 2,700원에 사셨다라고 하셨죠. 뭐 그렇게 비싼 자리는 아니다라고 좀 보이고요. 이제 이럴 때는 이제 매도 타이밍을 잡을 때는 일단 저항대를 봐야 돼요. 저항대를 본다라는 이야기는 이렇게 위에 고점들이 거의 평행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자리들이 올라가 이런 자리까지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게 되면 여기에 사서 고생하고 있는 분들 아까 본전 심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한 번은 좀 털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3,100원. 3,100원에서 3,200원 정도에 체결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아래로는 한 2,600원 정도 손절라인 잡고 대응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솔 로지스틱스 목표가와 손절가 라인 잡아드렸으니까 함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이고요. 이 차전지 중에서 유일하게 동방만 오르지 않아 속상해서 상담 신청합니다. 꼭 상담해 주세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85,000원에 30% 보유 중입니다. 목표가와 향후 전망 알려주시면 큰 도움 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굉장히 또 손실이 크신데 이렇게 동박업체는 좀 언제 좀 싱싱해질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볼까요, 부님? 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기차라도 세분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음극재, 양극재, 분리막, 개스킷, 그다음에 그 뭐 검사 장비 만드는 이런 기업들이 여러 업체들이 있는데 결국엔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음극재, 양극재 중에서도 보면 음극재 코스모 신소재, 뭐 양극재 어디 유명한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기 종목이라고 하죠. 네. 근데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이름도 좀 생소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이 동박 쪽에 그렇게 인지도가 있는 시장 참여자들이 인지도가 있는 종목이냐 이걸 먼저 한번 따져봐야 돼요. 제가 봤을 때 봤을 때 조금 생소한데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다지 유명한 인기가 없는 종목이다. 뭐 해서 후성이라든가 코스모 신소재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못 간다 안 간다를 따지기 전에 일단은 저점 구간에서 사는 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렴한 구간에 금매 나온 물건 이런 거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8만 원짜리 내 주가가 8만 원 제가 한번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네. 이분은 추가 매수해서 8만 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자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자리예요. 사지를 않는 자리.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한 11만 원, 12만 원 정도에 사셔가지고 최근에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평균 매수 단가를 좀 낮추지 않으셨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지금 보시면 이 종목도 14만 8천 원짜리입니다. 거기서부터 어떻게 요 밑에 4만 9천 원대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죠. 자, 많이 받았고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서 지금 가두리 양식장에서 영심이를 만났습니다. 만난 가격대가 한 6만 3천 원대 만났어요. 그리고 지금 한 7만 5천 원대까지 두 번 정도 시세가 한번 나왔죠. 그 이후에 지금 시장 여파를 좀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지금 포기할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포기할 자리는 아닌 것 같고 요 밑에 지금 49,600원이 있습니다. 이게 신저점이거든요. 요것만 깨지 않으면 일단은 버텨볼 만해요. 그 대신에 추가 매수는 아직 하지 말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요럴 때는 제가 딴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요럴 때는 지금 중장기 추세로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고점과 저점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박스권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이분 아까 비중이 얼마나 되셨죠? 30%. 비중이 30%, 네. 네, 30% 정도 되셨죠? 네. 대신에 7만 원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은요, 7만 원 선에서는 절반 정도는 좀 줄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자, 1차 목표가는 한 9만 원 정도, 2차 목표가는 저 전고점인 한 13만 원 정도 보고 가자. 대신에,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7만 원대에서는 비중 절반 정도 줄여주시고 나머지는 목표가 9만 원대와 13만 원대로 잡아드렸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질문 주신 분들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노란톡의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 오픈 채팅방 종목 어시장 검색하시고요. 비밀번호 4242 입력하셔서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고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까지 지금 바로 올려주시면 저희 계속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을 볼게요. K옵션이고요. 7,400원에 비중이 50%, 1년 됐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지금 계속 주가가 움직이질 않아서 도통 이제 이 종목이 굉장히 좀 시들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비중도 크시고요. 언제쯤 좀 팔딱팔딱 움직일 수 있을까요? 어머님? 네. 네. 결국엔 이분도 지금 보시게 되면 결국엔 비중이 많아서 힘든 거예요. 비중이 많아서 힘든 거고. 그 대신에 좀 희망적인 말씀을 좀 드리자면 K옵션은 최근에 계속 꿈틀꿈틀 되고 있어요. 그래요. 이제 막 이 뭐라고 해야 되죠? 금냉동을 시켰는데 네. 잡자마자 금냉동을 시켰는데 이제 냉동을 딱 푸니까 고기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럼 네. 살아난 고기들 있죠. 그렇게 좀 살아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네. 자, 이 종목도 지금 보시게 되면 일단 얘도 추세적으로 봤을 때 자, 이렇게 하락 추세선이 진행이 됐고요. 가두리와 영심을 계속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가두리와 영심을 계속 만나고 있기 때문에 이 4,250원 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얘도 한번 조만간에 시세를 한번 주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또 우리 가두리 기법에서 가장 또 중요시 보는 부분 중에 하나가 수급입니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K옵션은 자, 여기서는 일단 한 차례 수급이 좀 끝났는데 여기가 이제 아마 이제 이 7,000원대가 이제 목표가가 좀 될 겁니다. 근데 이후는 지금 수급 자체가 보시게 되면 거의 저점 부근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차트를 줄여보면 거의 저점 부근에 또 한 차례 지금 수급이 깔딱깔딱 들어오고 있어요. 이제 막 물 들어올 때 노조라고 하는데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힘드시더라도 이렇게 지금 거래량이 좀 붙을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보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아래로는 지금 4,200원 정도까지는 홀딩하자.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자, 목표가 바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한 6,500원 정도? 6,500원 정도 선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후는 더 이상 급등하게 되면은 그때는 다시 우리 TV 방송에서 어부님, 더 많이 올랐어요. 네. 자, 1차 목표가 왔는데 2차 목표가는 어디 잡으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K옵션 그래도 조금씩 꿈틀거리고 있다라는 또 희망적인 메시지와 함께 손절가 목표가 잡아드렸으니까요. 보유하시다가 다음 질문 있으실 때 또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신규 매수 질문도 가능하냐 이런 또 질문도 올라오고 있는데 또 가능합니다. 이 종목 내가 매수해도 괜찮을지 싱싱한 종목일지 궁금하신 분들도 질문 올려주시고요. 추가 매수 질문 어떤 질문이든 괜찮으니까 또 바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 또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옐로카드 프로돈님께서 주신 질문이고요. KG 모빌리티 16,443원에 비중 10%. 답답합니다. 길을 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정말 답답하실 것 같아요. 일단 4월 말쯤에 이제 새롭게 이제 상장을 하고 나서 계속 좀 하락을 하고 있어서 이분은 어떻게 좀 볼까요? 이 종목 싱싱할까요? 네, 이분은 지금 KG 모빌리티. 네. 16,400원. 네. 자. 또 굉장히 또 고점 부근이더라고요. 매수가가. 네, 잠시만요. 네.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보시게 되면 16,000원대라고 하셨는데, 16,000원대? 지금 가격대가 요 정도 가격대가 되는데, 최근에 지금 요 종목 보면 주식 병합이었나요? 아이쿠야, 병합 이후에 첫날은 좀 팔 수 있는 자리가 있었는데 네. 이렇게 내려가는 차트는 지금 추세가 없고 그냥 흘러내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것도 수급으로 제가 가두리법 수급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 거래량 많이 터졌죠? 거래량 많이 터졌고
윗꼬리가 길게 달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매수와 매도가 싸웠는데 매도가 이긴 날이에요. 어떻게 이겼냐? 거래량을 보시면 4,300만 주가 터졌습니다. 매도가 어마어마하게 이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남들은 여기서 다 팔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나 혼자만 이 종목 더 갈 거라고 미련하게 내 고지, 기준과 원칙 없이 수급 안 보고 그냥 더 갈 거야. 이거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은 남들 팔 때 같이 팔아주고 남들 살 때 같이 사주면 큰 낭패는 안 본다고 그랬습니다. 남들 팔고 있잖아요, 여기. 그럼 이날이라도 빠져나왔으면, 15,000원대라도 빠져나왔으면 지금과 같은 반토막 수준까지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네. 어쨌든 큰 모양으로 봤을 때는 지금 어차피 여기까지 온 거 방법이 없어요. 이거를 뭐 주식에 신이 와도 안 된다. 뭔가 특별한 호재가 나오기 전까지는 비중이 아까 10%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한 절반 정도는 다른 종목으로 일단 좀 교체를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이 종목의 마지막 손절 라인은 한 6,800원 정도 좀 깊게 잡고 가세요. 어차피 지금 팔아도 의미 없는 자리입니다. 손절해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명분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참고해 네. 주시고요. 일단 교체 매매하는 것이 저는 좀 의견을 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못 해서 죄송하네요. 네. KG 모빌리티는 아무래도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하는 게 좋겠다라는 쪽으로 의견 드렸고 또 손절가로는 6,800원 제시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 또 보겠습니다. 내일은 가뿌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이고요. 코오롱 인더 68,000원의 비중 20%입니다. 이렇게 또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이분은 이제 매수가를 보니까 거의 한 1년 정도를 보유하셨던 것 같은데 계속 또 잠잠하다가 최근에 다시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좀 싱싱해질 수 있는 건지 어부님 어떻게 보세요? 코오롱 인더? 네. 코오롱 인더. 자, 오늘 보니까 지금 6만 8천 원이요. 네. 6만 8천 원 20%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6만 8천 원에 아까 제가 선을 이렇게 그어놨는데 저는 조금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좀 기다리면 좀 될 것 같고 수급이 이 종목은 아직 살아있다. 조만간에 한번 기회를 좀 줄 것 같고요. 자, 이 종목도 지금 보시게 되면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자, 하락 추세선은 이렇게 긋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까지가 하락 추세선이에요. 네. 여기가 지금 최저점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가두리와 영심이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두리 나왔죠? 가두리 양식장 나오고 여기 영심이 만났습니다. 영심이 만난 자리가 얼마입니까? 42,000원 자리예요. 그러니까 가두리 패턴을 알았다면은 42,000원 자리에서 4만 원 초반, 중반에서 잡을 수 있는 종목을 이분은 8만 원대? 잡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 6만 8천 원에 잡았다. 6만 8천 원대. 자, 그 대신에 지금 희망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네. 자, 지금 이거 한 차례 아까 거래량은 터졌고요. 아까 종목이랑은 좀 틀리죠. KG 모빌리티랑은 좀 틀리죠. 윗꼬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날은 매수와 매도가 싸웠는데 매도가 이겼어요. 매도가 이겼는데 단지 지금 단기 상승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다. 어부님이 그거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예측인데 지금 이때 지금 450만 주의 거래량이 발생했는데 그 이후에 보면 여기 보세요. 자, 140만 주, 80만 주, 한 60만 주. 그러면서 주가를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어요. 주가 조정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때 들어왔던 수급이 아직까지는 상존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죄송한데 6만 8천 원. 보자, 6만 8천 원까지 가려나? 6만 8천 원. 그러니까 1차 목표가로 정해드리는데, 비중이 20%입니다. 20%. 네. 1차 목표가에서는 비중 절반 정도 줄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네. 자, 2차 목표가는 많이 못 드리겠습니다. 한 8만 원 선 정도. 여기서 한 차례 더. 매물을 또 만날 거예요. 여기에 지금 캔들이 모여있는 구간이 있죠. 그래서 2차 목표가는 8만 원 보고 대응을 하자. 그리고 비중 너무 많아요. 20%면 네. 조금씩 올라갈 때마다 줄이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님, 근데 지금 다른 분께서 네. 코오롱 인더 신규 매수도 괜찮냐 이런 질문도 들어와서 또 짧게 한번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규 매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코오롱 인더는 이미 가두리 양식장에서 영심이를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시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예, 아래에서 잡으신 분들 있죠. 아래에서 잡으신 분들이 지금 수익을 즐기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잡아도 된다? 아, 그거는 좀 아니다. 아. 부담스러운 자리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보유하신 분과 또 신규 매수 궁금하신 분들 답변 참고해보시면 좋겠고요. 역시나 오늘도 이 종목이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항상 수영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을 보도록 할게요. 어부님,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71,200원에 10%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어요.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다 이제 많이 하락을 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오늘 8% 정도 넘게 또 하락을 했습니다. 어떡해요? 셀트리온 그룹주 이제 가족에 계신 분들, 이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은 조금 빠져가지고 지금 코스닥에서 대장주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네. 코스닥 대장주입니다. 코스닥 대장주고요. 결국엔 비싸게 사면, 그러니까 이 뭔가 회사의 큰 악재가 아닌 시장의 여파, 외생 변수로 인한 어떤 하락, 이럴 때 매수를 해두면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러니까 모아가는 거예요. 대형주는 모아, 그러니까 뭐 2년, 3년, 4년 이렇게 모아가다가 이제 시세가 시장에 한번 불쩍 나올 때, 그럴 때 왕창 큰 수익이 나는 거예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71,000원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자, 71,000원 구간이면 요 자리 정도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지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뭐 그래도 아직까지는 큰 하락은 아니라서 조금 다행이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하락 추세 제가 그어드렸죠. 이렇게 좀 하락 추세 그어드렸고요. 자, 가두리와 영심이 여기서 만났습니다. 가두리와 영심이 여기서 만났고 지금 64,000원에 만났습니다. 64,000원에 만나서 물론 한 차례 조정은 나왔지만 지금 8만 원대까지 거의 한 20% 정도 수익이 한번 났었죠. 대형주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뭐 매수가 손절가는요 좀 깊게 잡아드릴게요. 5만 5천원 정도 손절라인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비중은 더 이상 추가 매수는 좀 하지 마시고 10%니까. 그리고 단기적으로 일단은 악재성 기사들이 나와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회사가 망하고 이런 회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코스닥 대장주 역할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종목이고 나중에 제약바이오가 올라올 때 가장 큰 대형주, 그러니까 큰 형, 맏형 노릇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저는 만약에 여유 있는 돈이라면 조금 더 홀딩하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일단은 추가 매수 없이 지금 악재가 크게 좀 불거진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쪽으로 전략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종목 상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까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상담 받으시면서 또 종목 교체 의견 받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내가 또 어떤 종목으로 이 손실을 만회해야 할까 궁금하신 분들 오늘 저녁에 있을 온라인 무료 방송 함께 참석을 하셔서 또 좋은 싱싱한 종목들 함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부님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어떤 이야기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물고기를 잡아드리는 것보다 잡는 방법을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